청강문화산업대학이 주관하는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 작가 인터뷰 롱터뷰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한 명의 웹툰 작가 박수봉 편의 파트 2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어서 들으시는 분들은 어색하시겠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웹툰 작가 이종범이고요. 인사해야 돼요? 해줘요.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네. 근황할까요? 근황이 없는데? 아니, 잊으신 근황이 있다고 하시니 제가 여쭤봐드려야죠. 네. 물어봐줘요. 저희 근데 생각해보니 이 CKMC 팟캐스트에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맞다 맞다. 네. 네. 그 이야기도 하나 해야 되고. 네. 맞아. 어제 녹음한 궁극의 플러스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네. CKMC 팟캐스트가 공식적으로 이종범의 웹툰스쿨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절대로 저의 의사가 아니에요. 이종범 교수님의 그런 어떤 그 저명하신 이 유명세에 저희가 좀 편승하고자 이종범의 웹툰스쿨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죠. 개명을 강권하셨던 권혁주 작가님의 그 이유랑 상당히 다르죠? 그래요? 권혁주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 네. 이종범이란 이름을 걸었으니 이종범이 이름 목숨을 걸겠지. 팟캐스트 잘 안 되면 네가 죽어.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닌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여전히 주인공은 롱터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홍란지 선생님과 그 주의 게스트가 주인공이란 사실. 무슨 말씀이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궁극의 플롯 여전히 주인공들은 저뿐 아니라 나머지 작가님들이시고요. 네.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그 최근에 제가 근황 빼먹은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최근에 그 대부분의 웹툰 작가님들이 배경 제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3D 툴 네.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거의 다 쓰시는데 어쩌다 보니 공교롭게도 국내에서 제일 초기에 웹툰에 활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저가 된 거예요. 우와. 이것도 사실 운인데 왜냐면 우와, 멋지다. 저는 배경을 못 그려서 웹툰 작가 못 될 줄 알았거든요. 아, 무슨 소리세요? 배경맨을 쓸 돈은 없고 화실을 운영할 여력은 안 되고 근데 배경은 그려야 되고 그게 이제 제가 데뷔 준비하던 기간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연하게 접했던 스케치업을 써서 데뷔를 했던 건데 어쩌다 보니 그게 웹툰 작가 중에 거의 초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케치업 관련해서 뭐 강의하고 책 내고 하고 있다 보니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케치업 유저데이라는 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와 멋지다. 말만 들어도 멋지네요. 써오셨어요? 세계적으로. 뭐 연습하세요? 리액션 연습하세요? 저 학원 다녀요. 전공 분야가 리액션이세요. 그 3D 베이스 캠프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유저들이 말 그대로 모여서 노하우도 나누고 정말 각 전문가들이 스케치업에 대한 각종 그 주제로 발제를 하는 자리예요. 근데 재밌는 게 세계적인 스케치업 유저들이 한국에서 웹툰에 스케치업 사용하는 것을 진짜 신기하게 봅니다. 아, 엄청 신기하게 봐요. 아, 그러면 스케치업은 원래 만화의 그리라고 만들어진 툴이 아니었나 보네요? 그거 원래 네. 건축학과에서 배워요. 어머 신기해라. 네. 건축, 조경, 인테리어 이쪽에서 쓰는 툴인데 전 그건 몰랐네요. 근데 웹툰 작가들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사에서도 너무 신기해요. 야, 이런 용도로 쓰네 이러면서. 와 진짜 신기할 네. 만하네요. 그래서 그날 제가 가가지고 웹툰 작가들이 스케치업 사용할 때 벌어지는 문제 상황들 주로 어떤 것에 신경 쓰는가 뭐 이런 거 발제를 했었는데 이야. 그날 그 수많은 웹툰 작가님들과 지망생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을 직접 스케치업 그 트림블 본사에서 직원이 나오셔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점부터 유료 버전을 써야 되나요? 혹은 스케치업 3D 웨어하우스에 올라와서 공유되는 모델을 내가 만화에 써도 문제가 없나요? 그거 진짜 궁금하겠네요. 네. 등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직접 던졌고 답을 받았어요. 그 문제를 조만간에 제가 정리해서 이 종범의 웹툰 스쿨에서 다루거나 뭐 블로그에서 정리를 하거나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궁금하네요. 네. 네.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까먹은 근황을 빨리 얘기했고 잽싸게 오늘의 주인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박수봉 작가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난 회차에 이어서 함께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었습니다. 잠깐 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롱터뷰도 물론 좋았지만 네. 오늘 참 저는 참 좋네요. 네, 네. 두 분 정말 보기 좋아요. 응원할게요. 두 분의 사랑 응원해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어디까지 얘기했죠? 잠깐만. 입시를 했을 때 네. 그렇게 해서 다시 그림의 세계로 돌아왔던 20살 남짓의 박수봉 작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뒤에 얘기를 이어서 네. 들어볼게요. 그 한예종 학생이 됐어요. 그때 몇 년도죠? 2010년도 그렇죠. 였고 2009년에 시험을 쳤던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어땠어요? 전공이라는 걸로 처음 가졌을 때 그때 아직 직업으로서의 만화가가 막 마음에 들어와 있을 때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림을 그린다는 행동에 꽂혀 있던 거였죠? 네. 네. 그리고 그 당시 웹툰 역시도 체감적으로 확 와닿던 때는 아니었었고 몇 년 차는 됐었는데 그 당시 약간 옆 동네 느낌. 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진로들 중에 하나로 있었고 저는 네네. 애니메이션 할 수 있을지 그림을 그리는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것 같아서 다양하게 알아보자라는 입장이었었고 근데 사실 입시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역으로 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머님은 어머니는 아, 그 불편한 어머니는, 존경하는 어머님. 네. 어머니는 네. 마음을 쏟아내셨고 근데 사실 자랑스럽지는 않았었던 게 스스로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도망쳤던 곳이잖아요. 도망쳤는데 운이 좋게 정말 운이 좋게 입학을 하니까 이 모든 게 다 제 게 아닌 것 같고 그 이제 그림을 그릴 명분은 생겼지만 결국 제 행동은 도망쳤는데 다른 노력하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말을 듣는지도 지금 경험은 이제 많이 있지만은 정말 노력하고 간절했던 사람들의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운 좋게 대학에 들어온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네. 제 것 같지 않았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많이 들으셨다고요? 네, 많이 들었어요. 빤히 아시겠네요. 완전 재수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정말 돌이켜 봤을 때 그 네. 하나하나 공부를 했었던 영화 리뷰라든지 어떻게 보였을 것이라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그 당시는 의식하고 행동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우연히 겹쳐서 우연스럽게 입학을 했는데 이제 나름 노력했다 나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온 건 아니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죠? 아, 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몇 년간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었던 계기였었던 것 같아요. 노력이란 게 뭐고 왜 결실이란 게 아이러니한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됐었던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의 시발점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대학교 입학해서 여러 가지를 겪어보는데 애니메이션은 정말 이게 좀 창피하지만은 21세기가 되면서 애니메이션은 컴퓨터가 그려주는 줄 알았어요. 막 기계들 그런 막 거 나오고 아닌가요? 이제 스마트폰도 막 나오고 네. 막 그러던 때였으니까 농담입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없고 싶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농담이고요. 당연히 거기도 이제 야근과 네. 죽음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뭐 이제 과거에 막 반드시 만한 애니메이션은 24장만 그려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12프레임의 방법도 있고 뭐 이제 3D도 있었고 픽사에 여러 가지 있겠는데 3D를 공부하다니 여전히 너무나 어렵고 애니메이션을 그래서 해봤는데 이게 내가 이야기를 만들고 뭔가를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의 플롯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고노동을 들여가지고 낼 수 있는 게 사실 나도 뭔진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라는 식의 아트한 척한 애니메이션밖에 못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림적 지식이 이제 보충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 후드티를 입고 뛰어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장발의 여성이라고 할게요. 장발 여성이 헐렁한 추리닝과 헐렁한 후드티를 입고 그 목줄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 이게 조이는 줄이요? 조이는 줄 죄송합니다. 그 조이는 줄이 따로 뭐 명칭이 있진 않겠죠? 네. 네. 그 줄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놓고 신발이 이제 또 스니커즈 이제 아무런 끈이 없냐까지 고려가 다 끝난 와중에 머리카락에 염색은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방금 매직하고 왔는지까지 정한 다음에 그 캐릭터를 달리게 했을 때 사용되는 그림의 지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관성과 움직임과 한 장의 그림만 승부를 보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장의 그림으로 승부를 보던 일러스트에서 앞, 뒤 그리고 운동의 시작과 운동의 마무리 지점까지 전부 고르게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림의 모든 지식이 다 총동원되는 애니메이션을 경험을 해보니까 네네네. 나는 애니메이션을 완성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일단 새로운 것 하나는 스토리에 대한 부재가 있었고 두 번째로 여전히 나는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는 거를 못하는구나를 다시금 느끼게 됐던 이제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장시간의 작업을 그거를 견딜 만한 근성과 어떤 면은 이유, 명분 왜냐하면 스토리가 안 되니까 명분이 없겠죠. 네네네.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맞지 않는구나. 아, 그거를 초반에 느끼셨군요. 네. 그 정필원 작가 우리 네. 롱터뷰에 한 번도 안 왔는데 자꾸 언급이 되는 필원이 형. 홍란진 선생님의 후배기도 하고. 후배죠. 그렇죠? 그 정필원 작가도 이제 세종대 애니메이션학과 나왔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림 왕이거든요, 그분이. 네. 웹툰계의 그림 왕. 그런데 그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보다 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애니메이션 쪽에 가 있다. 그 턴어라운드라 그러잖아요. 애니메이션에서 네. 캐릭터 네. 설정하고 그거 그릴 때 딱 알 수 있대요. 그림에 대해서 숨을 곳이 없는 분야가 애니메이션이다. 정말로 그림으로는 끝을 찍은 사람들은 애니메이션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술 먹다가. 저는 근데 그 말 듣고 이해가 갔거든요. 박수봉 작가님이 가끔 SNS에다가 네. 직접 연습장에 그린 애니메이션들이 있어요. 취미가 애니메이션 클립이에요. 말이 되니까. 플립북 같은 거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물론 프레임 수는 좀 적지만 네. 액션 시퀀스 하나 그린다거나 등등등의 것들을 가끔 올리시잖아요. 네.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아 역시 천재들이라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난 애니메이션이 내 주 무기가 되기는 어렵겠구나. 난 네. 느낌을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답게 여러 종합적으로 많이 경험해보거나 얘기를 나눠볼 경험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진 않지만 얘기를 해본 결과 어딜 가든지 그림 안에 있어야겠구나가 있었고 이제 3학년쯤에 팀 작업을 하게 됐었어요. 이제 네. 이제 선생님 3학년들은 팀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팀 작업하는 와중에 긴 서사를 다뤄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이제 정확한 기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너무 짧은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렇고 5분 이상 만드는 것 자체가 정말 그렇죠. 고노동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사람의 인원수가 3명 정도였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3명, 4명, 4명이었네요. 그 정도로 5분을 만든 것도 힘든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언제 긴 얘기를 해볼까 그 고민을 하고 있다가 영상이 사실 더 어려웠던 건 역시나 학습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영상 편집을 다루는 툴을 또 어려워했어요. 당시 영어로 되어 있었고 뭐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 네, 프리미어도 어려웠었고 그 애프터 이펙트는 지금은 이제 켜보지도 않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옆에서 하나 보면서 아 이거 각이다 이건 못할 각이다. 액션 웹툰 그릴 때 애프터 이펙트 엄청 도움 되거든요. 아 정말요? 파티큘라 이런 거 깔아 쓰면 이펙트나 파티클 이런 거 끝내줘요. 아, 다시 켜보시면 액션 만화 그릴 때 도움 될 텐데. 아무튼. 네. 아.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전히 여전히가 아니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네.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네. 손에 들고 있는 도구를 가만히 내려다보면 네. 이거 못 쓰겠는데 싶을 때가 있어요. 긴 얘기를 쓰고 싶어. 오른손을 내려다봤더니 애니메이션을 들고 있어. 죽겠구나. 왼손을 봤더니 만화가 있어. 그럼 만화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긴 얘기를 하고 싶어지면 네. 실제로 이게 도구를 자기 의도나 어떤 욕심에 맞게 바꿔드는 기간이 사람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만화라는 형식으로 옮겨온 때 얘기군요 지금. 네. 그 드로잉을 하는 그 촉감적인 느낌부터 결과물 뭐 이제 그림이 완성됐다라는 네. 그런 시각적 긴 막 쾌락들 그런 것까지를 저는 이거는 변치 않는구나가 어렸을 때부터 좀 확실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팠겠죠 그 곧 입시생 때 네. 그래서 그림은 변하지 않되 그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있었고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하게 됐고 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게 다행히 다 물려 맞으면서 이제 만화가 궁금해지기 시작한 단계가 됐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금은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이해가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모르고 했지만 목적을 두고 뭔가를 행하는 행위를 제가 굉장히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애니메이션을 완성해야 된다라는 목적의 행동과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목적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공부였었고 입시였었고 애니메이션이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학습을 할 수 있는 공부 장르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없었던 게 유일했던 게 그림이었었고 제일 제가 저는 사실은
골든 아워라고 하는 걸 골든 타임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줬고, 저 그 골든 타임을 제 나름대로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무언가에 흥미가 생기거나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나오는 골든 타임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걸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호기심의 골든 타임이 정확히는 골든 아워지만 이거는 저만의 단어이기 때문에 골든 타임이 폭발했었던 게 정말 순수하게 만화가 궁금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맞아요. 시절이 아니라 시기가 왔었고. 만화를 그렸던 게 수업시간 그냥 일화였어요. 딱 보여요. 그거 딱 보여요. 네. 정말 흥미만 가지고 야, 이 사람 지금 만화라는 형식을 처음 만났는데 네. 완전 러블러브한 시기 딱 고고 같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소개팅 직후에 한 며칠이 있거든요. 네. 서로에 대해 알고 싶고 자꾸 문자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싶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물론 전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아마 그렇다고들 해요. 그런 시기의 기록같이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접근하게 해줬던 당시 좋아했던 작가가 바스티앙 비베스가 있었고요. 네, 그 제가 알고 있던 만화는 만화라고 하는 개념도 몰랐지만 그냥 그림으로 잘한 거는 기술적으로 잘 그린 그림들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최고봉은 김정기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었고 이제 김정기 선생님은 라인 이제 선을 사용하시는 쪽에 그림으로 아주 잘 그리신다면 이제 면을 사용하시는 물론 전기쓰임도 잘하시고 잘하시는 작가님 많은데 저는 이 둘 다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정치인이세요? 아니요. 정치적 언어를 자꾸 쓰셔. 그 숙련된 기술을 사용하는 거에서 다 어색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깨트려줬던 시각적으로 깨트려줬던 작가가 바스티앙 비베스였고 매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수업시간 그녀 그림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었죠. 그래서 저는 숨길 의도도 없었고 정말 어디 가든 저는 바스티앙 비베스의 영향을 받아서 만화를 네. 시작했었고 시발점이 바스티앙 비베스 때문에 창피하지 않고 숨길 의도도 네. 없다라고 생각했었죠. 그 영향받은 얘기를 하는 것에 부끄러워하는 네. 작가들이 분명히 좀 있는데 예전에 그 웨비우스라는 작가가 네. 아시죠? 네. 장지로. 네. 장지로. 그 처음에 아키라가 나왔을 때 네. 오토모가츠 히로가 만화를 그릴 때 사람들이 웨비우스 짝퉁이네 웨비우스 영향 받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했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키라의 작가 오토모가츠 히로는 그거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웨비우스가 처음으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 공항에 나왔던 사람이 오토모가츠 히로인데요. 아키라 단행본을 들고 와서 그 웨비우스에게 그 책을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일본에도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 멋지다. 멋있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작가들이 진짜가 아닐까. 근데 그게 뭐가 어떻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네. 뭐 어떠냐. 네. 저는 이제 바스티앙 비베스랑 친구입니다. 그 앙굴렘에 네. 갔을 때도 같이 다녔고 비베스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통역하면서 에스코트를 해야 할 작가가 필요해서 네. 제가 이제 비베스랑 같이 다니면서 여기서 또 멋짐이 또 폭발하나? 이렇게 쓱 간접적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그때 비베스가 워낙 네. 피규어랑 이런 걸 좋아해요. 네. 장난감을 좋아해서 뭐 토이자러스나 한국의 그 덕후스러운 곳들을 가고 싶은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스트맨 그리는 그 발락 네. 발락이랑 비베스랑 같이 좀 알게 돼서 앙굴렘에서 같이 지냈었는데 그 비베스 본인 친구들은 비발디라 부른대요. 그 별명으로 바스티앙 비발디가 별명이래요. 자기 별명. 그 머리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그 같이 다니고 있으면 본인들도 어떤 것에 받은 영향을 쉽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박수봉 작가도 그걸 편하게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게 작가들 사이에서의 기본적인 연대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너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비발디 멋있죠. 그렇게 바스티앙 비베스 덕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운명이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만화가가 됐으니까 언어로서의 이미지를 좀 다른 의미의 서사를 담는 틀로서의 이미지를 좀 손에 네. 들게 되셨군요. 네. 일러스트를 그리자니 이제 한 장을 끝내는 기술과 그런 끈기가 부족했고 애니메이션을 그리자니 너무나 긴 장시간의 노동을 견딜 만한 힘과 그리고 이유를 스토리를 완성하는 그 긴 이야기라고 싶었거든요. 그 단편 안에 끝난다지 장편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장난을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림의 퀄리티와 힘 그리고 흥미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그랬더니, 때 이제 그것이 만화가 있었는데 만화를 또 어렵게 생각했는데 바스티앙 비베스가 이제 해성점사 나서 그 당시에 폴리나를 보고 이제 큰 충격에 폴리나. 빠졌었죠. 정말 좋죠 폴리나. 네.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닮아 있어요. 그렇죠. 네. 닮아 있어요. 약간 네. 박재수 작가도 그 얘기 한창 했었는데 BBS에 대해서 집에서 불나면은 노트북이 아니라 그 폴리나 BBS, 폴리나 책 들고 뛰쳐나갈 생각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또 한국에 방문했을 땐 제가 군대에서 복무 중이어가지고 네. 여자친구가 대신 가 사인을 받았는데 이제 그거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번에 한국에 오면 네. 같이 놀아요. 다음번에 BBS가 만약 내한한다면 되게 이상하다. 그리고 만약 그때 제가 또 BBS랑 놀게 된다면 네. 꼭 연락드릴게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놀면서 그리고 이제 그림 못 그리는 제가 쩌리가 되겠지만 아니. 같이 놀아요. 덕심은 제가 더 커요. BBS보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한예종 시절에 초반부의 만화 쪽으로 시선이 돌아간 거였어요? 네. 근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항상 도망침과 도망칠 때 사용된 직감과 그리고 목적을 갖고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일탈인데 이거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메커니즘?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는 다른 형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간판만 바뀌어서 있는데 일탈이기 때문에 만화를 좋아하게 됐었고 골든타임 왔었고 네. 일탈이니까 너무 흥미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만화를 했는데 근데 이거 만화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댓글을 받는 게 너무 재밌었고 처음에는 그 네이버 블로그 그냥 올리면 제목이 날짜랑 시간이 올라가잖아요. 댓글 좀 달리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데 뭘로 할지 몰라서 지금에서 나오는 제목이지만 수업 시간에 여자 주인공 때문에 설레는 남자 주인공이 있으니까 수업 시간 그녀를 지었고 이제 그것을 그 블로그 제가 봤죠. 그리고 댓글을 받는 게 너무 즐겁고 댓글이 늘어나는 게 나름의 이제 경쟁이 됐었고 네. 물론 학교 팀 과제도 계속 하는데 그 당시에 형들에게 너무 지금 와서도 미안하고 팀 작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 지각하고 많이 지각했어요. 빈도수는 많이 지각했고 정말 네.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 죄송하게 생각하고 괜찮아요. 근데 네. 만화를 그리는 게 너무나 재밌고 그 와중에 제 만화를 보고 궁금해서 연락을 했던 사람이 지금의 제 여자친구가 있었고요. 야, 신기해라. 내 아내는 내가 말아간지도 모르고 만났는데 내 네. 내 동료 작가들 팬이었어요. 내 아내는 내가 팟캐스트 진행하는데 네. 같이 진행하는 동료 작가들의 팬이었고 가운데서 진행하고 있는 저 사람은 만화가 아닌가? 뭐 누구지? 막 이러다가 지금 제 아내가 됐거든요. 정반대네요. 딱 네. 박수봉 작가님 작품이 좋아서 연락을 해온 분이군요. 다행히 흥미를 가져서 연락이 왔었고 그렇게 나 지금 아내 디스한 건가?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저희 아내 디스한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화를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와중에 그림의 스토리에 대해서 갈증이 계속 커졌는데 네네네. 당시에 다이스 작가님인 윤여서 작가님? 네. 네. 현석이 형? 네. 이라고 현석이 형이 연락을 줬습니다. 학교 동문이구나. 네. 그렇군요. 하여튼 천재들이 그래서 재수없다.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수없다고 했어요. 재수없다고 하자마자 이렇게 네, 저를 나쁜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네. 로버트 맥기라는 누군지 몰랐어요. 로버트 맥기라는 사람이 모르셨군요. 네, 한국에 왔는데 이 사람이 네.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수업을 들을 건데 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뭐지? 하고 필모그래피를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서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한국에 과연 또 올까? 그쵸. 했을 때 안 올 것 같아요. 이제 그 직감적으로 움직이던 것들을 만으로 움직이다가 네. 직감에다가 이제 뭔가 대가가 있겠구나라는 새로운 단계를 한번 경험을 해봤던 게 이제 그 당시 돈이 없었어요. 굉장히 없었는데 50만 원 상당의 비쌌어요. 네 당시 저한테 50만 원 굉장히 너무나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도 큰 돈이죠. 아 그렇죠. 작은 돈은 아니죠. 50만 원으로 일주일 동안 스토리 수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정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필요치 않다면은 누군가에게 정말 그 수업은 별로 뭐 중요한가일 수도 있고 스토리에 대해서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는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겠었는데 정말 운 좋게 이번에도 마침 수업 시간 그녀를 그렸었고 마침 스토리가 궁금했었고 좋은 기회가 와 이제 알려준 좋은 선배 이제 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일탈들 그리고 이런 직감들이 어느 날에 저를 만들었다 생각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히는 그날을 계기로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날이 정확히 기억해요. 더데이군요. 더데이. 그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전과 후가 달랐군요. 네. 제가 로버트 맥기를 처음 네. 저 혼자서 만났다고 느끼는 그날이 네. 로버트 맥기의 스토리라는 책 그 스토리를 처음 봤을 때거든요. 네. 지금 제가
다니는 모든 곳에 그 책이 있어요. 여러 개 사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두꺼운 책을 볼 때 네. 분책해서 보거든요. 네. 근데 들고 다닐 수 있게. 근데 딱 그 스토리가 챕터별로 하면 3등분 돼요. 네. 이렇게 스프링 노트로 만들어가지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존경스러운. 그게 진짜 그런 두꺼운 책 보긴 좋은데 네. 네. 저한테 있어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에요. 로버트 맥키는. 네. 저의 멘토, 저의 구루. 그때 못 갔어요, 저는. 목표가 있었죠. 저 연재 중이었고 못 갔는데 그 책을 계속 보고 있었고 네. 그 당시 어땠냐면 제가 로버트 맥키의 그 책을 거의 외우고 있을 정도로 여러 번 네. 봤어요. 네. 그 책 별명이 성서거든요. 네, 성서인 줄 아시죠? 너무 두꺼워서 아무도 안 보는. 너무 두꺼워 아무도 안 보고 진짜 유명한 책. 그렇죠. 진짜 유명한 책이긴 하죠. 네. 근데 그걸 저 너무나 여러 번 봤었어요. 네. 그때 못 가서 나중에 1:1로 보겠다 어떻게든. 내 이야기 들고 1:1로 보고 싶다. 그 생각을 하면서 못 갔어요. 아, 정말 멋있습니다. 아, 그래서 1:1로 만나면 멋있는 거죠. 못 만나면 정신승리? 아직은 지금 정신승리 단계예요. 갔다 오셨군요. 부럽습니다. 네. 어땠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 강연장을 가는 경험은 몇 번 있었는데 이토록 책이 헐어버린 책을 들고 50명이 50명, 네. 100명, 200명이었나? 정말 많았거든요. 그 종교 지표예요. 다들 네. 성서 하나씩 안고 오는 거예요. 그 책이 너무 헐어서 테이프로 되는 분들은 맞아요. 정말 많았고 그 책에 몇 장 몇 절 외울걸요 아마 사람들?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정석같이 까매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도 연령대로 많았었고 맞아요. 그리고 추종자들 모였구나 또. 그 자세를 보면은 많이 알고 있고 이 안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온 태도로 앉아 계시는 분들 어르신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직감을 따라서 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니까 됐었지 하면서 왔었고 형님이 들어가니까 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다시 마음을 좀 다잡게 되더라고요. 너무 여기가 공기가 다르다 보니까 진짜로. 아 뭐지 하면서 뒤에를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번역을 잘하시는 분까지 모셔서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공기만 맡아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누구나 네. 이 공기를 맡으면은 아 여기는 무언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있었고 이제 백발의 네. 저 그 당시 딱 처음 봤을 때는 백발의 노인이 걸어와서 심지어 얼굴도 네. 제레미 아이언스 닮았어요. 닮지 않았나요? 약간 네. 통통하신 제레미 아이언스. 아 그렇죠. 약간 네. 그렇죠. 제레미 아이언스 2.0 같은. 와서 네. 네, 와서 이제 막 허공에 혼난 느낌도 있었어요. 이렇게 허공에 지적을 하시듯이 그분 그렇더라고요. 당당하고 네. 되게 그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쓸데없는 질문하면 네. 지금 네가 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너무나 유익했던 시간이었고 그 당시에 끝나고 나왔을 때의 기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가끔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네. 그 매트릭스 1에서 네오가 각성했을 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가나마 제 그 당시 그 고무된 감정을 네. 그나마 시각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비유가 이거인 것 같아요. 개안한다고 하잖아요. 개안. 네, 개안했던 것 같아요. 거죠. 너무나 감사했던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 나왔던 이제 나온 순간 한 가지가 다르게 보였던 게 모든 물건과 모든 사물이랑 행동, 그 사람들 사이에 움직이는 공기와 소음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하죠? 스토리 공부할 때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삶의 모든 것이 스토리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네. 그 당연한 도덕, 당연한 말이 좀 이렇게 네. 이유를 알게끔 됐을 때 그 개안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개안하듯이 나와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고쳤었던 게 수없이 않군요. 7화부터 전부 이야기를 다시 고쳤었어요. 아이고. 어떤 지점에서의 그 변곡점이 있었군요. 그 만남이 네. 그 로버트 맥키의 스토리 네. 제일 첫 장 보면 가장 앞쪽에 나오는 말이 이야기는 삶에 관한 은유다거든요. 맞습니다. 그 문장을 달아 없어질 때까지 읽었었어요. 은유, 네. 상징. 그래서 그런지 박수문 작가님 작품 보면 상징을 진짜 잘 쓰세요. 네, 그죠. 네, 올해도 벚꽃과 함께 같은 경우는 이 벚꽃이랑 그 네. 주인공의 심정이랑 어찌나 잘 매칭이 되게 잘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박수봉 작가의 작품에 대한 많은 평들이 등장하는 주인공의 행동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공간이나 혹은 제목 같은 것들 혹은 네. 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 때문에 배치됐다. 전부 다 의미를 띠고 있다. 예,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아마 그것 때문일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네. 네, 그 부분 제가 정말 오늘 준비를 많이 나름 한다고 해서 왔는데 네네. 그 부분에서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좋네요.
아무튼 그 개안한 듯이 기분 좋게 돌아와서 이야기 다시 썼고 이제 그것이 수업 시간 그녀의 마지막 장까지 그림을 그렸고 이제 학교 영상도 발표하고 나서 마무리 지점쯤에는 이제 여자친구도 이제 와서 계속 물어봐주고 그때 이제 이미 여자친구였나요? 네 이제 여자친구가 돼서 아, 작품으로 교재를... 연애를 하셨네요? 네 사리사욕이죠 뭐 너무 사적인 얘기까지 많이 하는 거 싶어서 괜찮아요 여기 홍난진 선생님은 사적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 아까 친구 실명 다 얘기하고 아들한테 영상 편지도 아유 여기에 비하면요 뭐. 음성 편지였죠? 그 여자친구한테 그 실례가 될까봐 로버트 맥기의 그 수업을 들었다는 게 네네. 자기 인생의 변곡점이었다는 사람이 사실 여기저기 있어요. 네, 네 아마 그럴 있어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좀 여기 계신 거잖아요. 네. 아 로버트 맥키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만나지 내가 지금? 아 진짜 아쉬우시겠어요. 저도 교수님 연구실에서 네. 책 꽂혀 있는 거 봤거든요. 네. 그거 아, 덕질 중에 덕질을 한 사람인데 내가 그 책에 나오는 그 수많은 문구들 네. 작품 하나 그 제가 완결 한번 내고 다시 읽으면. 내가 줄쳤던 부분 보고 비웃어요. 야, 너 이런 거 보고 감동했냐? 지금은 당연한데. 그리고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던 부분이 되게 와닿아서 다시 새로 줄을 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 연구실에 꽂혀 있는 그 책이 버전 5예요. 다섯 번째 책이에요. 앞에 네 개는 다 밑줄이어가지고 다시 쓸 수가 없어가지고. 대단하시다.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해요, 네. 저는 로버트 맥키를. 교수님 존경하세요. 아, 저요? 네. 저도 존경합니다. 진짜. 정석 같은 거죠 뭐. 네. 아무튼 그래서요. 아, 그 뒤에 이제 예, 수업시간 그녀를 전부 고쳐서 박수봉 2.0으로 갑시다. 네. 네 작업을 했는데 아 로버트 맥키 짧은 얘기 하나만 붙이자면 좋아요. 사인을 받았는데 사인이랑 악수를 이제 끝나고 나갈 때 달려가서 악수를 했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네. 그렇죠. 악수하고 사인을 받았는데 네. 지금도 사실은 저는 손 안 씻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도 사실 네. 저는 손을 안 씻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여기지만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기억 안 나요. 딱 한 줄만 기억이 나는 게 뭔가요? 그 한 줄과 사인에 대한 한 줄이 같은 맥락으로 결국 남았는데 진실을 말하십시오라는 그 한 문장만 기억이 그 문장이 와닿으셨군요. 네, 그것만 진실.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걸 통해 다시 기억을 꺼내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 아무튼. 부분이 네. 팩트가 아니라 트루스라고 써 있거든요. 네. 진실인가요? 진실. 네. 작가는 팩트를 다루면 기자인데 작가들은 그 팩트 넘어에 트루스를 다룬다라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진리. 아 거기 진짜 저 한 대 얻어 맞았었는데 그 문장에 다가왔군요. 네. 여기 종교 집회 같네요. 무슨. 그러니까요. 정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건 저는 제 경험상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호기심과 관심과 그리고 일탈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지식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다행히 시작의 퀄리티를 너무 갑자기 올려도 완결성이 그 편하게 그랬던 완결성이 깨지기 때문에 네네. 컷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스토리와 나오는 연출법에 그리고 첫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이라 생각하고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수업시간 그녀가 완결이 났고 이제 완결 난 거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그때 이종곤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SNS에서 퍼지고 퍼져서 포털에서 연락이 와서 데뷔를 하게 된 케이스로 어떻게 보면 만화가가 변화가로서 데뷔하는 과정을 겪었었습니다. 네. 작가에게 있어서 데뷔라는 말이 네. 갖고 있는 무게감은 무시할 수 없긴 하죠.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은 데뷔라는 한 순간을 바라보고 뛰잖아요. 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나는 데뷔를 하겠어가 아니라 데뷔가 되어버렸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네. 모국어처럼 만화를 그리다 보면 정신을 차려보니 만화가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곤 했어요. 네. 작가라는 종족은 그런 게 아닐까. 계속 하고 있으면 이미 작가가 되어버린 건데 다른 사람도 그걸 눈치채는 시점이 데뷔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시점 이전에 먼저 눈치를 챘죠. 이 사람은 작가고 너무 좋아하는 작가가 되었다. 그때가 수업시간 그녀 연재 중이었을 거예요. 아마 블로그 연재 중에. 그리고 4년이 흘러서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거듭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그래요. 그때 작가가 직업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언제 얻으셨어요? 아, 내가 이게 직업이 되어버렸구만. 이제 여기부터가 저는 제일 재밌는 얘기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제 생각에는 네. 저는 만화가가 돼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사실 데뷔는 감사한 순간이었고요.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그 항상 가던 카페인데 메뉴판에 가격이 안 보이는 순간이 왔어요. 아, 그때 완전 좋죠.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기분일까? 성인이 됐을 때 네. 카페를 간다라는 쾌감이 있었고 근데 4,0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안 좋아했는데 가격 때문에 먹다 보니까 입에 붙어버린 케이스다 보니까 사실 커피 맛을 모르고 익숙해진 맛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커피 한 잔을 먹는데 그 아르바이트 했던 것보다는 고료가 훨씬 더 페이가 세기 때문에 그렇죠. 안 보였지만 그 순간만큼 그 짜릿한 기분이 사실 완결했을 때도 전 완결이 아니라 그림을 다시 그려야지 리부트하고 그림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편하게 그렸으니까 제대로 깔끔하게 그리고 입대를 하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당시 여자친구랑 책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왜냐하면서 다음 넥스트를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와서 제가 의도치 않게 너무 멀리 가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도망쳤던 입시 기간의 경험을 다시 느껴버린 거예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게? 내가 만화가가 돼도 돼라는 생각을 다시 느껴버린 거예요. 내가 이 대학교에 와도 돼를 경험했었고 네네네. 내가 직업으로 만화가가 돼도 돼? 만화가가 돼도 돼? 를 겪어버리니까 네. 아직까지도 그 점을 못 찍은 상태가 됐었고요. 다행히 거기서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길어졌던 이유가 군대를 가버리게 되면서부터 네네. 책을 계약을 또 급하게 했어요. 당시. 맞아요. 네, 근데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군대에 가보니까 수정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연재 버전 완전 다시 그리신 거 알죠? 블로그에 있던 거에서 완전 다시 그리지 않았어요? 다? 네. 맞죠? 그것도 정신나간 짓이긴 한데요. 책 나올 때 또 엄청 다시 그리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 세 가지 버전을 다 알거든요. 다 달라요, 되게. 그 입대하는 논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그 4주가 지난 다음에 잠깐 만난 수료식 때 여자친구가 또 그 여자친구가 참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 부분을 떠나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작업을 하는데 저는 그곳에 없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지금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부분 얘기 말씀드 네. 하고 책이 나와 버리고 이제 독자와의 만남 이제 상부에서 허락을 해줘서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라 그래서 돈 버는 건데 그렇죠. 그 행위가 결국 돈 버는 행위긴 한데 몰랐네. 막 가서 그 판매가 아니라 독자와의 만남 만화에 대해 무지한 그 상사 덕이네요. 만화 돈 안 되지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냥 팬미팅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막 입장료 받고 들어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뭐 마음대로 하라고. 하긴 그 행사 자체는 수익성 행사가 네. 아니니까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은 또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괜찮아요. 안 드러내도 됩니다. 이거 네. 이거 명확해요. 괜찮아요. 이 부분은 문제 안 돼요. 아 네. 네. 실제로 그치? 수익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네. 그 뭐냐 저하고 되게 비슷한 시점이 있어요. 제가 만화가를 직업으로 갖고 되게 좋았던 그 순간 기억에 남는 게 저도 먹는 쪽이었어요. 네. 뭘 먹고 싶었을 때 고민 없이 먹을 수 있게 된 그 순간에 대해 기억이 남아요. 참 고기였고요. 네. 가격도 안 보고 먹게 됐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어떤 종류의 데뷔는 시점이란 말이 없고 그라데이션인 것 같아요. 아,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박수봉 작가님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습니다. 만화가가 쭉 되었던 어떤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결국 직업으로 만화를 그리는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 뒷얘기가 아주 많지만 마무리 아니요. 홍난지 타임도 있고요. 학생 기자단의 타임, 질문도 기차, 있고 기자 타임도 있어요. 네,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 넘어서 이제 제가 중요시 생각했던 부분들만 네. 골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결국 제 존재론적인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아오던 우연으로 이루어진 순간에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경우가 이제 제대 이후 학습으로 정말 다져보자 해서 만들었던 게 올벚꽃이었고요. 네. 굉장히 영화적인 작업에 충실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노력을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주변의 도움도 다 받아서 만들었던 게 올벚꽃이었는데 흥행을 하지 못했어요. 흥행을 하지 못했다뇨. 그러니까 난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게 그 순위권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너무나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가지 못했다라든지 숫자적인 부분에 흥행을 그렇구나.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네. 책으로 만들기도 그죠. 뭐 정량적인 의미에서 네. 하긴 책으로도 안 나왔죠. 메가히트 빵빵 이건 아니지만 기존의 팬들은 역시 박수봉 했죠. 너무 감사드려요. 그 작업할 때 리딩도 했거든요. 영화적인 작업 방식처럼 네네. 영화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로망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대사도 많이 고치고 실제 대사를 읊어보고 대사를 고친 이런 모든 노력을 다 했지만 그때 한 가지 늦게 된 거는 지식으로 점철된 작품을 만들 때 만화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만화가 싫어지는 경험을 해서 너무 놀랬던 경험이 있었고 그거를
제대하고 나서 바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시나리오를 이제 쉬는 시간 동안 준비해서 제대하고 바로 그렸는데 만화가 너무 그리기 싫은 경험을 겪었고 아 그렇게 피하고 피하고 와서 겨우 잡은 것 같은 게 만화인데 만화가 싫어졌다니 하면서 무슨 문제일까 하면서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나는 뭔가 나는 왜 무엇을 원한가를 몇 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하게 됐었고 그 과정 중에 되게 도움 많이 됐던 사람이 장범준 씨.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음악을 좋아서 했다가 슈스케에 나가서 스타가 돼서 너무 멀리 갔다고 느낄 만큼 잠실 체육관을 가면은 거의 가수로서 가장 큰 공연장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버스커 버스커의 장범준 씨. 네, 그걸 겪은 뒤에 이후에 사람을 만난 게 저에겐 되게 큰 도움이었죠. 어떻게 보면 살짝 속어된 느낌도 개인적으로 느꼈었어요. 네네. 그 살짝 어느 정도 지쳐있는 느낌도 느꼈었고 색이 좀 빠지고 네. 세츄레이션 좀 낮아졌을 때 그때 만나면 진짜 색이 나오니까 네. 또.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한 그런 존재론적인 고민 그리고 돈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떤 가치가 있고 왜 하느냐에 대한 네. 문제죠 이제. 그리고 얼핏 얼핏 들리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솔직하게 티나는 모습 그리고 왜 솔직한가 그리고 왜 거절을 잘하는가 이제 거절만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에 통해서 거절하는 것인데 아 장범준 씨가요? 네. 거절을 잘하시는군요. 몰랐어요. 아, 이게 제가 다른 인터뷰 때 거절을 잘한 사람이라 해서 너무 거절만 하는 사람으로 되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 뒤에 새롭게 알게 된 거절을 해야만 할 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란 네. 얘기군요.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를 고민해봤는데 아 단순히 아 뭐 기사에 난 것처럼 돈이 많아서인가가 아니라 음악과 자기를 다루는 태도라는 부분을 제가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생겼군요. 네. 그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기호로서 정립이 되고 만화 안에 사용되는 기술들이 기호로 정립이 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제 자아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만화라는 예술 뭐 여러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아 결국 내가 행복하려고 만화를 그리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중간에 있는 뭐 아, 되게 멋있는 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좀 어려운데 충분히 멋있거든요. 더 노력하시면 안 되는데 아, 네. 네. 그 중간에 연결 어떻게 보면 통로 다리가 태도라는 통로로 문을 열고 좀 그 공부했던 복잡한 것들을 기어로서 정리를 잘해둔 그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다시 문을 닫고 저에게 충실하는 게 돼야 되는구나를 범준 씨의 태도를 보면서 배웠고 범준 씨는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만들 이러는 앨범을 준비 중에 이제 저도 포함이 됐고요. 네네. 최선을 되게 멋진 콜라보였죠. 네. 네. 영광이었죠. 그분도 영광이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어떻게 겪어보지 못하는 경험을 했던 것 덕분에 스스로에 대한 성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 나는 만화를 어떻게 앞으로 해내가야 되고 무엇을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작품 그러니까 확실한 공식과 확실한 방법과 이제 너무 영화적으로 만드는 것도 안 맞기 때문에 너무 그러면 나는 만화적으로 생각을 해본 게 없지 않았을까 하면서 1년을 보냈는데 만화가 전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접근도 안 되고 만화적인 이제 그 만화를 너무 영화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거를 놔두고 만화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직도 만화가 재미가 없고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열심히 만들었다라든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 미생이라는 만화에 나왔던 반집승처럼 성공했을 때 좋게 보여주는 거지 실패했을 때는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복귀해봐야죠. 예, 그래서 1년 동안 고민을 했다가 힘든 경험 이제 힘든 기간이죠. 떨어지고 돈도 급해지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잠시 돈을 벌려고 애니메이션 회사에 잠깐 애니메이팅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완성은 못하지만 키를 잡거나 움직임에 대해서 원화 그 동화 말고 원화가요? 동화 키를 잡는 키 애니메이터 네를 그림이 그렇게 막 완성을 못하지만은 네네. 즐겁게 하기 때문에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즐거운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게 너무 즐거웠다. 즐거움을 또 즐거운 건 즐겁죠. 네. 즐거움을 추구해야 즐거웠었고요. 행복하려고 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이제 그 단계를 어떻게 보라고 경험을 했는데 그 작가님들 중에 이동건 작가님의 그 너무나 유명한 유미세포들이 올라온 날 그 힘든 여름 겨울 중에 유미세포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고전을 보고 싶거나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즐겁고 좋은 걸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블은 다른 식으로 저는 이제 너는 왜 사냐면은 농담 반으로 아, 난 마블 영화를 보려고 산다고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제 나는 너무나 그 짜릿한 감정을 주는 영화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마블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즐겁고 재밌는 게 좋은 거라는 걸 느끼면서 힐링을 받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힐링 하고 싶다 보니까 야채호빵 지금 작업하고 있는. 네.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느껴요. 약간 싫어졌을 때나 멀어졌을 때 네. 만화를 그리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거나 완전히 관두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충분히 싫어해봐야 되지 않나 만화를. 충분히 네. 지쳐서 안 그려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즐거운 게 즐겁다는 걸 안 순간부터 사람들 만나는 게 되게 즐겁고 그 혼자만 다니다가 회사라는 곳에 출근도 하니까 이게 출근을 해서 뭐 식사합시다라는 그 단어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든지 그쵸. 이게 네. 집단성 막 느끼고 회사원들이 들으면 이해를 못 하는데 혼자만 있다가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만화가들은 그 좀 알거든요. 아 출근해 보고 싶다. 네. 그랬잖아요. 회사원들은 일을 알거든요. 만화가들은 그 저 그것도 뭐 출근 얘기를 가끔 여자친구한테 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되게 아차 합니다. 얼마나 싫을까? 네. 학생한테 아 나도 시험 보고 싶어. 지금은 군대 생각도 가끔 나고 아무튼 네. 아이고. 아무튼간에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마무리하자면은 예, 예, 예. 그때 애니메이팅을 했던 이유가 그림을 그림으로 안 보던 거를 다시 불러 일으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림을 그림으로만 바라보던 시절이 다시 그리워서 아. 애니메이팅에서 그림에만 흠뻑 빠져본 기간이 좋은 휴식 기간이었고 손이 덕분에 좀 풀렸어요. 계속 스토리만 고치다 보니까 글만 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힐링하고 싶어서 그림 만화가 야채호빵의 본파가기였고요. 그래서 제가 힐링 받고 싶으니까 캐릭터가 힐링 끝판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박수봉 작가님이 그 힐링 작품은 네. 얘기해도 되나? 그 디바 만화. 아, 네, 그쵸. 제가 제일 재밌었고 작가 되게 신났구만. 이렇게 봤던 게 오버워치의 네. 송하나 얘기 그리신. 네. 그거 되게 신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은 다 아시죠 이미. 네. 뭐 되게 너무 얄미운 거 있죠. 딱 보면은 박수봉인데 누군지 안 까고 디바 송하나에 대한 만화를 그려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 게임 게시판에 네. 딱 보면 박수봉인데 전 제가 안 들킬 줄 알았습니다. 싹 들키죠. 바로 들키죠. 그래갖고 지금도 아시죠. 아, 네. 여러분 그 오버워치 송하나 그 만화 시리즈는 예 제목이 뭐죠? 아 제목도 쉽게 지었습니다. 하나송. 그래 하나송. 그거 박수봉입니다, 여러분. 네, 박수봉이에요. 딱 보면 박수봉이지 뭐. 네. 그거 진짜 보면서 아 힐링하고 있구만 이 사람. 네. 그 그림을 그리는 뭔가 이렇게 그림을 만들 때 투자하는 걸로 생각해봤을 때 엉망이거든요. 이건 체력으로 말이 안 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그리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림만 그리는 거. 대규모 액션씬 막 나오고요. 액션 시퀀스 장난 아니에요. 이유 없는데 액션씬이 낀다든지. 아무튼 메카닉 타고. 네. 정신 나갔어요. 네, 그. 근데 신나서 그리셨더만요. 네, 좀 덕질이죠. 덕질을 했었고 그치. 이제 힐링하고 싶어서 그렸던 만화인데 이게 돌이켜 봤을 때 아, 좀 비슷한 말을 많이 하네. 이게 돌이켜 보니까 야채호빵을 처음 그렸을 때 감각이 수업 시간 그녀를 처음 그렸던 날과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짜가요? 아니 그러니까 날짜는 같지 않고요. 아. 다 내려두고 너무 극적으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다 내려두고 그냥 만화를 그리자 해서 다시 블로그에 올렸는데 담당자분이 이제 준비하던 것보다 근데 요새 또 떨어지고 나서 아, 또 다음 걸 준비해 봅시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 맞다 저 고생 많으시고 저도 힐링하고 싶어서 이거 그렸어요 한번 보세요 했는데 이걸 내보자고 그게 연재가 됐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통과가 됐고 댓글에서 이제 힐링한다라는 글을 볼 때마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의도가 그대로 전달됐구나 하는 그런 재밌는 경험도 하고 지금은 이제 현재 진행 연재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기점으로 제가 많이 제일 이룩한 성과는 완성한 작품의 숫자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앞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 언어 처럼 저는 네. 이제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만화를 그린 게 실질적으로 몇 년 차가 됐었고 네네. 하루 종일 만화만 생각하니까 이제 그것이 거의 느껴지지 않은 단계는 들인 시간이라면은 충분히 나올 아니 충분히 죄송합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네. 일단 만화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네.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행복은 그
목표를 두고 얻는 거는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은 반복된 행위 안에서 즐거움을 느낀 게 행복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화를 목표를 두고 공부가 안 돼 성적이 안 나와서 상처받았던 경험 때문에 그 목표가 아닌 곳에 행복을 두기 시작했던 거를 이제 나중에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거기 안에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잘 그리기에는 뭐 계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전기쌤이라든지 많은 그런 벽들 때문에 네.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그림을 그린 습관을 들였고 그 들인 습관이 연습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그림이 아니라 만화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로 치면은 이제 하는지 모르는지 계속 그냥 모든 게 다 만화라 생각이 들고 그런 그냥 만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림을 그려서 얘기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문적으로 접근도 해봤었고 학문적으로 접근 실패도 해봤었고 근데 그 실패가 스스로의 실패가 제일 크더라고요. 네. 재미가 없다라는 네네네. 경험 그런 것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만화를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방향이 잡힌 편이고 네. 지금부터가 또 박수범 3.0이군요. 3.0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 장르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 로버트 맥기의 경험이 그 기간의 경험이 모든 사건들을 이야기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배워서 스릴러의 얘기도 하고 싶고 여러 뭐 힐링하는 작품 그리고 아주 만화라는 형식에 집중해서 그린 만화라든지 결국에 모든 게 보는 독자랑 제가 감정이 즐겁고 싶어서 보는 행위잖아요. 네. 그 감정에 좀 더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게 이게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추려서 오늘 준비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것을 준비해서 와주신 분이 없어서 그러게요.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귀한 네. 귀하기도 하고 내밀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상당히 배가 부릅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롱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다른 데서 이런 얘기 많이 못 하셔서 다 가지고 오셨대요. 덕분에 청취자분들은 상찬을 마주하게 됐네요. 네,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오늘 박수범 작가님하고 얘기했던 사실은 인터뷰기도 인터뷰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모노드라마 같은 파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쭉 관객 입장에서 듣고 나서 네. 제 나름대로 정리한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기 전에 빼놓을 수 없는 타임이 있죠. 바로 홍단지 타임.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오셨나 들어보면서 그 다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단지 타임. 홍나지 타임. 레츠 홍나지 타임. 홍나지 타임. 홍나지 타임. 저 진짜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휘몰아치네요. 네. 홍나지 타임을 오늘 학생 기자단에게 양보하셔도 되고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네, 우선 저는 감흥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그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무슨 영웅의 여정처럼 모든 이 단계들을 되게 압축적으로 굉장히 많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짧은 기간이었는데 많은 변곡점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본인께서 이렇게 약간씩 성장해 오실 수 있었던 거는 되게 진중하시잖아요. 엄청 진중하시죠. 예,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리고 그 질 수 없듬 짤방 아시죠? 그게 뭐죠? 뭐 내가 더 미안함 아니면 내가 더 미안함. 예, 그러니까요. 그 질 수 없듬 짤방의 화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자기 진중하시고 그런 겸손이나 자기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성찰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많이 완성을 해보시니 거기에서 변곡점이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몇 번씩 이렇게 박수봉 3.0까지 성장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의 밀도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누군가의 몇 년은 누군가의 몇십 년인데. 네. 근데 박수봉 작가님은 약간 시간과 정신의 방을 3년 동안 4년 동안 살아오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예, 이런 식의 성장이 누구나 다 작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안 오고 작가 생활을 끝맺는 그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그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도 직관적으로만 느끼는 거지 분석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가설은 있어요. 저는 뭘까요? 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큰 사람들이 보통 같은 시간에 밀도 있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내가 뭘 하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죠. 왜 하지? 예. 즉 관심사의 한가운데 자기 자신이 있거나 자기 이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남들과 같은 시간을 다른 밀도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개인적인 가설은 그렇습니다. 박수봉 작가의 최대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닌가.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의 가설이 맞았군요. 중요하다고 봐요. 작가라는 직군에 마치 스포츠 선수들의 일상이 훈련이 아니라 식단 조절인 것처럼 작가들의 일상은 작업이나 그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한테 관심 갖는 거가 그쵸. 아닌가. 네. 그런 사람들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제가 어떻게 이루어진 그 최종적으로 박수봉 아까 감사하게 말씀해줬던 예. 그 3.0은 그림을이라든지 행복이 삶의 목표인 거란 걸까 이게 아이고 말이 꼬이네요. 예. 행복이 그 보편적인 습관 안에 있는 거라는 걸 이해한 순간부터 사실 이 제 그 스스로에 대한 관리를 내려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 뭐든지 다 좀 바꾸는 태도다 보니까 네. 옷 입는 것도 그다 관심 없고 만화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주위 사람들과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저 자신을 어떻게 사는지 빨리 파악해야지 저를 신경 안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조금 기간이 지났고 네. 사실 저 스스로를 신경 안 쓰면서 계속 만화만 집중하고 싶은 모드가 된 게 지금 3.0인 것 같아요. 답이 되나요? 너무 맞죠?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되게 예. 지금 인상적이에요. 15분에서 네. 10분 정도의 시간을 이 학생 기자단의 질문에 할애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네. 아쉽지만 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저희 감사하죠. 네, 너무너무 인상적이어서 하고 싶은 그러니까. 말은 많지만 3회차 갈까? 네. 학생 기자단에게 넘기겠습니다. 학생 네. 기자단 뭐 어떻게 잠깐만 마이크를 학생 기자단 중에 누가 질문할 거야? 이지영 네. 기자님이 이지영 질문하시겠습니다. 기자님 저희 마이크 자리로 필 수 있나요? 네. 청강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의 학생 한 분이 두 분이 오셨는데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그 청강대 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주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실 건가요? 아, 저요? 최초의 학생 직접 질문 받아보죠. 떨리네요. 저도 떨립니다. 이번 팟빵 게스트로 박수봉 작가님을 모셨다 해가지고 긴장 많이 했네요. 네. 학생들에게 질문 몇 가지를 받아가지고 추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부터 학생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까지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피드처럼 한번 해볼까요? 스피드 퀴즈? 그럼 혹시 야채 호빵을 진짜 좋아하시나요? 네, 야채 호빵 좋아합니다. 호빵 하면 피자 호빵, 야채 호빵, 떡볶이 호빵, 팥호빵 그 중에 뭐죠? 저 팥호빵 빼고 두 개 항상 같이 사옵니다. 저하고 똑같네요. 팥호빵이요? 아,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시면 좋아하시나요? 홍란지 선생님은 팥호빵을 좋아하신다고요? 네, 다음. 그 야채호빵 봄방학이라는 그 힐링 네. 웹툰을 하고 계시는데 제목에 특별한 의미가 혹시 있나요? 나중에 이제 스토리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물론 있고요. 일단 제목 짓는 건 항상 여자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임 센스가 훨씬 저희보다 좋아서요. 근데 야채호빵이 여름방학이었는데 네. 이제 기타를 치는 게 원래 호빵이의 스토리였어요. 근데 장범준 씨를 겪으면서 요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봄방학으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 사람들에게 박수봉 만화 딱 하면 연출, 스토리 그 두 가지를 먼저 떠올리기도 하고요. 이번 학생들이 질문한 것도 연출과 스토리에 관련된 걸 많이 물었거든요. 그럼 연출하고 스토리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얻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 봐왔던 영화랑 만화들에서 그 지금 다루고 있는 감정이 이제 많이 붙는 교집합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거기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괜찮은 연출들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것이 그냥 이제 영감이 온 것처럼 썼던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어디서 봤던 것들을 이 감정에 제일 충실하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흐름, 만화의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정이 깨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슬플 땐 더 슬프게, 즐거운 더 즐겁게 예, 집중하니까 연출이 좋다고 느끼는 거겠지만 사실 다른 좋은 작품들에 많이 있는 연출을 가져다 쓰는 창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창조 갖다 이제 쓰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강대가 웹툰 작가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웹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는지 일주일의 작업 스케줄 그런 걸 대략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답변 알 것 같아. 근데 제가 사실 만화를 쉬는 시간은 없고요. 머릿속으로 스토리를 생각한다든지 연출 생각한다든지가 있는데 여기서 빠르게 말씀 하나 드리면은 생각하는 것 중에 체력 분배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왜냐면은 일정 기간 마감에 그거를 좀 이렇게 수동적으로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몸을 생각하는 경우 생겼고 취침 시간도 생각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만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쉬지 않아요. 쉬지 않는데 이제 저의 일주일 시간은 제가 아니라 제 여자친구에게 이제 시간을 맞춰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맞춘 게 제가 만화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도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이거는 뭐 숨기는 얘기가 아니 정말 만화만 하다 보니까 관계도 많이 적어지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근데 딱 그거를 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연인이고 연인에게 시간을 맞춰주고 난 이때는 이때 집중하고 저때는 만화 얘기를 아예 생각 안 해버리는 거를 여자친구 기점으로 맞추고 대신 그 마감의 기간에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물질적 시간은 잡아달라고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뭐 크게 근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스토리 하루 콘티 하루 그림 그림자까지 해서 하고 이제 채색은 이제 어시분 이제 함께 해서 그래서 지금 어시가 여자친구 채색을 또 해주고 있어요. 저제 간행성공업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 하고 싶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여자친구분 짱이네요 진짜. 네. 최고입니다. 제가 수봉 작가 오신다고 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막 인터뷰 한 것도 보고 인스타도 막 봤는데 전부터 액션물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액션 장르 혹시 계획하신 거 있나요? 네, 굉장히 많이 계획했고 그 거의 그 일탈의 과정을 앞부분에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일탈의 그 에너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로맨스를 할 때마다 저는 액션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 하나가 튀어나왔던 게 송하나였고요. 하나송이라는 만화였었고 사실 드라마를 계속하고 있긴 한데 하고 좋아하는 거는 액션 장르이고 나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액션. 네, 그 아무래도 움직임에 대한 관심과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는데 못 그렸던 그 미련들이 두 개가 붙다 보니까 액션 장르를 계속 그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안 그리기 잘한 게 지금 플롯이라든지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이후에 그린 액션 만화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건 살짝 제 사심도 들어간 건데 전에 청강대 강연 오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만약에 또 초청하신다면 혹시 오실 의향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오우야. 약속 받아낸. 좋았어요.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훌륭한 질문. 청취자분들은 뭐 좀 아쉬워하시겠지만 저희는 좋네요. 정말 기다리는 학생분들 정말 많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청강대뿐만 아니라 이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제가 한 질문을 대신해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여러 마디도 가능합니다. 네. 그 소감 말씀이죠. 네. 사실 만화를 그리는 행위랑 만화를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가 제일 원초적이잖아요. 이제 시간을 들었으니까 그림을 그린다라는 행위랑 좋아하는 걸 하는 거를 너무 낭만적으로 봐오다가 이게 너무 멀리 와버린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요. 직감적으로 행동했을 때 얻는 이득이 있었고 입학도 했고 데뷔까지 했으니까 너무나 낭만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이 낭만이 너무나 아슬아슬한 거예요. 정말 토시 하나 틀렸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공포감과 절망감으로 사실 이루어진 게 지금의 저고요. 그리고 이 현재의 상황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있다 보니까 그때 또 마침 맞춰서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나가 나는 누구인가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 역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작업을 하시는 분일 텐데
낭만에 빠지는 분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고 그 낭만의 불안함을 겪으신 분이 있어서 학문에 집중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겪었던 경험으로는 스스로의 행복을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거기에는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서는 얻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만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던져주신 학생 기자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2회차에 걸쳐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홍란진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정말 말할 거 없이 굉장히 좋았던 시간입니다. 네네. 그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수근 작가님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내 자신의 그 살아온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걸쳐지면서 다시금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집중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바쁘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이 저도 막 이렇게 바쁘게 그렇게 지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오늘 좀 일찍 나와서 녹음하러 오기 좀 일찍 나와서 써야 할 글들이 있어서 막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아까 제가 봤던 뒷모습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아니 정말 그래 난 이게 너무 좋아. 나 이게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다시 이게 몇 개월 만에 갑자기 막 드는데 너무 설레고 좋은 거죠. 그러셨구나. 뭐야. 그래 보이셨습니다. 네. 진짜라니까요. 네.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다시 그런 생각을 들게 했었는데 이게 약간 그 박수봉 작가님의 3.0 버전의 암시였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이 두 분께서 굉장히 러브러브한 커플 분위기를 풍기실 때 아까 장르를 예측하셨는데 무슨 장르를 예측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보노보노가 떠올랐어요. 보노보노와 고양이 형님. 아, 고양이 네, 형이에요? 네. 영광입니다. 고양이 형 제일 좋아해요. 네, 뭔가 이렇게 막 애써서 뭔가 얘기를 하면 그렇지 하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시는 뭔가 인생의 멘토 같기도 하시고.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언제나 말씀하시면. 어려울 때 뭔가 이렇게 확 던져주시는 그런 것 그런 느낌이 받아서 아이고야. 뭔가 힐링 보노보노를 보면 힐링이 되잖아요. 이런 보노보노라는 만화가 떠올랐네요. 네, 정확히 저도 그 생각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 회차랑 이번 회차랑 녹음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오늘 끝내볼까 하는데요. 박수봉 작가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도망친다라고 하셨잖아요. 자기는 도망을 자꾸 갔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더 파이팅에 나오는 주인공 하지메 일보가 링에 서서 복싱을 할 때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그때 선배 마모루나 관장님이 그런 말을 하죠. 도망을 갈 때 앞쪽으로 도망가면 된다고. 그래서 희대 최고의 인파이터 복서가 탄생하게 되죠. 그럼 어느 쪽으로 도망가는 게 앞쪽이냐. 저는 그 고민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여행을 가는 얘기로 1회 저번 화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적지를 정하고요. 네. 누구는 아주 세세하게 지도를 보고 경로를 정하고 목적지를 그 여행을 떠나죠. 근데 가끔 가다가 무작정 집에서 떠나는 종류의 여행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마음이 가는 곳으로 그냥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을 때 문득 아 내가 오고 싶었던 데가 여기구나. 그리고 지나쳤던 모든 풍경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요. 그 사람이 그쪽으로 가게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거 아까 얘기했던 그 도망가는 방향 자 앞쪽이라는 건 정말로 좋아한다는 감정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만화를 그리는 나도 아니고 만화를 그렸을 때 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아니고 혹은 그림 혹은 만화라는 그 자체였을 때 마음 가는 대로 도망가면 그곳이 곧 목적지가 된다라는 저의 가설을 2시간, 3시간에 거쳐서 검증해 주셨어요. 자기 경험으로. 멋집니다. 아, 너무나 즐거운 고양이 형님. 대화였고요. 네, 이번 롱터뷰가 많은 청취자분들께 꽤 많은 울림과 참고가 돼줄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밖에서 또 차나 마시면서 놀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가모라산업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있는 웹툰스쿨의 이종범이었고요. 네, 홍란지였습니다. 저는 만화가 박수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작가님과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어요.